아따 꼴보기 솔닷죠. 숙소에서 나와서 이제 오늘의 라이딩을 진행하겠습니다. 전주는 그래도 아침에 조금 막히네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작은 모터사이클을 타고 경상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경상도 사투리로 라이딩 톡을 하는 프레임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라주 250을 타고 전라도 여행을 하고 있는 2일차 첫 번째 에피소드 시작할게요. 저는 지금 라이딩 진행 방향은 옥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옥정으로. 전북이죠. 옥정으로. 네, 옥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전주 시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아따, 차량이 조금 많았는데 여기 길에 놓으니까 조금 괜찮아졌네요. 아따, 날씨가 정말 좋네요. 역시 5월 날씨가 최고다, 그죠? 네, 어제는 제가 그 용담호에서 크루즈 바이크는 빨리 달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뭐 어떤 바이크든 사실 어떤 장르의 바이크든 간에 도로를 주행할 때는 규정 속도를 주행을 하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달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죠? 옥정으로 향하고 있는데 일로 빠지라네요. 딱 길이 정말 한가로워서 좋습니다. 이 전라도 쪽은 제가 몇 번 여행을 왔기는 왔는데 길이 참 한가롭고 여유로워서 5월달이 사실 바이크 여행하기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생각할 때 5월달이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가을 바이크 여행도 좋습니다. 가을 바이크 여행도 아주 좋고 숲속에 이런 풍경이 여름은 조금 싱그럽게 느끼는데 가을은 이런 길을 달리면 전부 단풍이 지서 막 엉망진창이죠, 그죠? 그래서 가을 바이크 여행이 이쁘다고는 하지만 저는 5월 달에 달리는 바이크 여행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오늘은 어제 제가 그 크루즈 바이크 속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우리가 입문할 때 크루즈 바이크 말고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장르, 뭐 스포츠 바이크, 클래식 바이크, 크루즈 바이크 등등 선택을 하시는데 크루즈 바이크가 아무래도 입문자들이 선택하기 좋은 이유는 낮은 시트고 편안한 핸들바 또 포지션이 편안하죠. 그래서 아마 많이들 선호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국내 유통되고 있는 바이크는 그 아킬라 300이 있고, 그죠? 제가 타고 다니는 미라주 요거는 신차는 안 놉니다. 가끔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신데 중고로 구매하셔야 돼요. 2021년식이 마지막이고 지금 신차가 없어요. 간혹 센터에서 가지고 있던 21년식인가 신차 재고를 악성 재고죠. 그거 파시는 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싸게 저렴하게 구매하면 나름 팁인 팁이죠. 자, 현재 그 제가 어제 그래 유통되고 있는데 어제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 이제 숙소에서 심심해서 유튜브를 이래 좀 보다 보니까 일본 사람인데 일본 유튜브에서 그 일본에서 바이크를 아킬라를 팔고 있더라고. 일본에서 아킬라를 파는 업자를 봤어요. 좀 신기하던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킬라 300이 중국에서 만들어서 기술적 신뢰도가 아주 높다. 한국 브랜드지만 중국 바이크라서 신뢰도가 높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사람 기준했을 때는 한국에서 만드는 제품보다 중국에서 만드는 제품이 훨씬 더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번역기 돌려서 제가 봤습니다. 좀 충격적이던데 하여튼 중국 바이크의 기술력이 그만큼 업됐다는 말인지 아니면 지금 아킬라를 팔아먹으려고 뭐 그렇게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팔리는 아킬라 가격은 한 600만원 초중반 정도 가격이 형성돼 있더라고요. 국내보다 조금 비싸게 팔려요. 아무래도 수입하는 업자 입장에서 볼 때 아킬라 같은 거는 저거 입장에 외산 바이크죠. 갖고 들어오면 뭐 마진 붙여야 되니까 조금 가격은 더 높다고 볼 수 있죠. 옥정호 들어왔습니다. 금방 오죠, 옥정호. 옥정호
조금 한가롭기도 하고 사람도 없고 오늘 월요일이라서 조용하게 좋네요. 어제는 일요일이라서 아마 여기도 라이더들이 굉장히 많이 왔을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산장어도 있고 아주 분위기 조용하게 좋습니다. 여기서 옥정어 풍경 잠깐 보고 저는 또 오늘 아마 고창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옥정어 풍경이 어디가 좋은가 지금 제가 미리 어제 안 왔던 곳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호수에 물이 좀 많이 없다 그죠? 하여튼간에 그 아킬라 판매하는 그 일본인 영상을 보고 또 이래저래 영상을 찾아보니까 또 쿼터급 크루즈 바이크 5종을 테스트한 대만에서 테스트한 영상이 있던데 거기서도 아킬라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한테도 익숙한 바이크지만 그쪽에서도 아마 좀 익숙한 바이크인 모양이더라고요. 풍경 좀 보고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네, 그 풍경이 아주 좋죠. 물이 좀 없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그죠. 제가 오다가 여기 말고 그 이상한 가게 앞에 큰 주차장이 있던데 거기서 잠깐 한 번 더 여기보다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풍경을 보려고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남 가게 주차장이 있던데 옆에 오다가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려고 내려가는 중입니다.
풍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업체, 그 업체인데 오늘 숨으라고. 네, 지금 이제 긴급하게 전남 영광에서 연락이 와서 또 점심을 또 사주겠다 그래서 갑자기 차를 돌려서 어차피 영광 쪽으로 가면 고창하고 가깝기 때문에 갑자기 옥중호 관람을 중지하고 전남 영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 참 하던 얘기를 계속 드리면 그 아킬라를 포함해서 크루즈바이크 고정 테스트를 하는 그 유튜브 하는 말이 유튜브 속도 또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테스트 뭐 제로백 그 다음에 포지션 승차감 등등을 테스트했을 때 레벨 300까지 포함했더라고요. 레벨 300 아킬라 그 다음에 또 BD300은 지금 국내에서도 유통되고 있죠. 그 수입해서 유통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TR300이라고 하우스 스스키에서 만든 쿼트급 바이크가 있어요. 그것도 포함해서 하고 또 뭐 TX300인가 하여튼 국내에 유통 안 되는데 중국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몇 개 기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종들을 쭉 놓고 테스트 1등이 레벨 300. 그 차들이 오늘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2등이 아킬라 300이더라고요. 3등이 BD300인가 그렇고 그게 아마 아킬라가 무게가 좀 가볍다 보니까 그런 반응하는 속도도 빠르고 민첩하고 경쾌하니까 아마 그런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또 효성이라는 브랜드도 중국 내에서는 나쁘지 않게 평가되는 모양이래. 국내에서는 좀 저평가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거기서는 그래도 그런 평가를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아킬라 300이 나쁘진 않죠. 저도 타봤고 또 개인적으로 그 TR300이 좀 관심이 있어서 찾다 보니까 찾게 된 영상이었는데 좀 신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국내 이런 쿼트급 바이크들이 많이 등장해서 선택하는데 좀 도움이 되면 또 바이크 입문한 입장에서는 좋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또 올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긴 영상 지켜봐줘서 고맙고 항상 안전장비 꼭 장착하고 알라시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영광 쪽으로 쭉 달려가겠습니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